조선업체들은 올해를 최대 고비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지난해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쳤는데요. 올 상반기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계 4위, 전남에 본사를 둔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수주한 선박은 8척에 6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올해 25억 달러, 29척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18년 좋은 물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미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70% 수준으로 낮췄고 사무직 1,000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계열사인 대한조선의 수주 전량은 17척. 올해 추가 수주를 계속해야만 2년치 좋은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력 건조 선박인 화학제품 운반선과 유조선 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건조할 물량은 이미 확보했지만 수주 가뭄은 또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조선업체들 역시 올 상반기를 버티는 게 관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천 명이 떠난 산업 현장은 당분간 빈자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운업 회복과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논의와 아울러서 정부 지원의 어떤 대책도 좀 그 심도 깊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선업의 회복세는 올 한 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유지와 선박 수주 성공 소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